아휴. 자, 오늘은 토일렛 파이트라는 스키미디 토일렛 모바일 게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요게 상당히 좀 퀄리티가 괜찮아 보여서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해요. 저 위쪽에서 지금 변기 군대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아둘 수가 있구나. 어, 바리케이드 친 다음에 카메라맨을 싹 깔아주고 그 다음에 스피커맨도 뒤쪽에 싹 세팅해주면, 어, 오케이. 카메라맨 일단은 근접으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뒤에서 스피커맨이 원거리 공격으로 짭짭짭짭 잡아주네요. 변기들이 조그매지니까 이렇게 커엽냐? 자, 오케이. 레벨 2단계 갑니다. 요쪽에다가 바리케이드 한번 쫙 못 들어오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맨, 스피커 모아가지고, 일단 계속 저기를 보충해줘야 될 것 같아. 앞에 카메라맨 보충한 다음에, 스피커맨 쫙 깔아. 절대 못 뚫죠. 나! 레벨 3단계 새로운 유닛이 슬슬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바리케이드 한번 쫙 깔아주고, 야, 이번엔 양 사이드에서 오네. 가볍게 뒤에서 쫙 스피커맨 깔아주고. 야, 스피커맨 이거 총알이 엄청 많이 나게 나. 이게 나중에 가면 보스 개념도 있으려나? 오케이. 카메라맨이랑 스피커맨 레벨업 시키는 개념이구나. 돈 벌어가지고. 오, 진화했어. 몽둥이 찜질하기 딱 좋은, 예, 그런 카메라맨으로 진화했네요. 야, 근데 이거 나중에 그럼 쭉 올라가면 이 대장 카메라맨 되고 그 대장 스피커맨 되고 그러는 거야? 일단 계속 한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너희들은 바리케이드도 필요 없다. 그냥 바로 뚝배기로 패보자. 자, 돌격! 어때? 몽둥이 찜질 맛 맛있지? 아주 맛있게 변기 그대로 두드려 패줍니다. 물량전으로도 절대 안 밀려. 슬슬 이제 변기도 강화된 애들 나올 것 같은데? 다섯 배! 나이스! 스피커맨 업그레이드. 오, 기관총 든 스피커맨 등장. 오, DJ 토일렛 등장이에요. 얘는 포션을 던진대.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타입의 변기. 일단 쫙 막아주자. 막아주고 이 정도 밸런스 완전 좋아. 여유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스피커맨이 좀 공격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유, 독 포션 날린다. 맞지 않게 일단은 앞으로 가서 직접 때려줘. 클리어? 아, 아주 좋아요. 잠깐만, 2000 골드를 준다고? 그럼 순식간에 레벨업 핵가능인 거 아니야? 요건 못 참지. 나이스! 자, 일단 바리케이드도 한번 살짝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 나 스피커맨이 좀 궁금한데, 이거. 계속 올려봐. 오오, 수류탄으로 변했어. 그 다음에 소르망치 카메라맨. 오케이, 일단 빠르게 한번 뚫어보자, 그러면. 나는 그냥 마중 나가서 싸우는 편이야. 수류탄 던져. 두두두두. 와, 근데 업그레이드 하니까 애들 나오기도 전에 그냥 털려버리는데요? 어림도 없지, 임마. 어! 군인병기 등장! 체력이 겁나 많대. 체력이 많으면 뭐 어쩔 건데. 다굴에는 장사 없고. 그래봐야 한 방이야, 너넨. 이거 업그레이드 하니까 완전 오버스펙이 돼버렸는데? 따라라라라, 어림 없어.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요. 안 돼, 뚝배기. 어? 이게 뭐죠? 와! 대장 스피커맨 뭔데? 와! 화염방사기 갖고 있고. 너무 멋있는데? 그리고 이거 핵폭탄은 뭐 필살기인가? 띵띵띵띵띵띵띵. 아. 이런 느낌. 와우. 아, 진짜 근데 대장 스피커맨 핵간지다. 이거를 직접 써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케이, 히어로 획득. 나이스, 너무 좋아요. 어? 샵이 생겼네요? 무사건 어디다 쓰는 건데? 아, 이 밑에도 있네. 아직 단계가 낮아가지고 없는 거였어. 어, 스피커맨은 계속 점점 덩치가 커지네요. 화염방사기랑 그리고 나중에는 뭐 로켓런처도 있는 것 같고. 이건 뭐야, 전기충격기 들은 카메라맨이요? 뭐야, 나중엔 닌자까지? 아니, 아이언맨은 좀. 오케이, 저는 그러면 이제 DJ 스피커맨을 한번 진화시켜볼게요. 공격력이 10% 증가하네. 강화된 화염투척병 맛 좀 보여주잖아. 투척! 어림없지. 어, 이제 두 방 컷이네? 어, 애들 슬슬 좀 세지는구나? 빨리 보스 같은 것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슬슬 보스 나올 때 됐거든요? G-Toilet 나올 타이밍인데? 좋아! 화염방사기 달린 애로 바뀌었어요. 얘도 슬슬 한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출발! 오! G-Man 토일렛 등장이요! 보스전이구나! 바리케이드로 막을 수가 없대요. 그래? 한번 살짝쿵 앞에서 막아볼까? 화염방사기로? 뿡! 뭐야? 화염방사기가 아닌데? 오, 뭐 그러네! 화력 앞에서는 보스건 나발이고 무용지분이다. 아, 지금 완전 오버스펙인가봐. 순식간에 애들 썰어버리네. 자, 이번에는 폭탄 토일렛이 왔는데. 그 폭격병기지?
일단 바리케이트를 한번 살펴보자. 복귀했던 게 어디까지 오냐. 오 이제 애들 슬슬 많아지는데? 난이도가 슬슬 오 왔다 폭격병기 It's coming! 뻥! 야 얘는 그 범위 공격이라서 이거 근접들이 좀 상당히 좀 위험한데? 저거 터지기 전에 스피커맨이 다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와우 야 그런데 몸 저렇게 터지는데도 몸빵 꽤 센가 보다 잘 버티네. 오케이 광고 오지게 봐가지고 새로운 카메라맨도 이제 해금이 가능해요. 이리 와. 우와 너클 카메라맨 너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오 이거 약간 느낌 대장 카메라맨이랑 스타일 좀 비슷해진 것 같은데 이대로 가보자. 아 나 이제 강력해졌거든. 너네들 그냥 한방이요 한방. 이건 아니네. 어제 슬슬 애들이 좀 세지긴 했나보다. 괜찮아요. 우리 뒤에 피커맨들이 겁나 세거든. 오 히드라 토일렛 마지막 보스군요. 얼굴 한번 시원하게 한번 보자 이번엔. 오 야 손자야? 완전 진짜 찐보스네. 자 때려봐. 이렇게 몸빵 쳐주고 뒤에서 피커가 마구마구 때리면은 순식간에 어림없지. 어 리얼 좀비도 나오네 이제. 자 이제 뭐 사막 구간으로 넘어왔는데 보스까지 클리어 했고요. 뭐 달라지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카메라맨도 한층 마지막까지 강화 됐고 레고. 아 이제부터는 그냥 아예 좀비들만 나오네요. TBD 파트는 이제 다 클리어 된 것 같은데 뚝배기 좀 맞아라. 안 되겠다 너네는. 좀비들 그냥 뚝배기로 패버리엇. 오케이 다 클리어 했네요. 다음 시간에 봐봅시다. 출발.